마스크맨의 미세대책. 자, 오늘 미세먼지가 말이죠. 너무 심해요. 자, 이런 날 마스크 필요하죠? 모자 필요하죠? 지금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제가 온몸으로 설명 중인데요. 그래도 설명을 위해서 마스크는 제가 벗겠습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딱 7개만 기억을 하세요. 7개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우리 몸을 위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합시다. 자,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하지 말란 거 하는 친구들 있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 꼭 등산 가고 축구하러 가시는 분들, 안 돼요. 웬만하면 실내에 있어주는 센스. 자, 둘, 마스크맨이 되세요. 나가야 한다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 마스크 중에서도 꼭 식약청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떻게 밖에 안 나가는 분들 계시죠?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될 경우에는 최대한 활동을 줄이고 공사장이나 도로변같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피합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네 번째는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다. 반드시 손, 발, 눈, 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양치질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이제 뭘 먹어줘야 되겠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은 반드시 노폐물을 빼주는 물 많이 마셔주시고요. 비타민이 가득한 야채, 과일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섯 번째, 실내에 있을 때는 실내 공기질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틀어주시고요. 물걸레질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먹었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무엇보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자가용 말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자, 그럼 저도 오늘 집에 버스 타고 갑니다.